정신을 차려보면 언제나 D. 두 장을 변합니다. 액. 편향 나이스. 담배 시작하기? 거절. 편향 재활용. 위험. 보상. 저희 가서 인공물 찾아볼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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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케이. 긁어내기 방수원 입술기. 정신을 차려보면 D가 아니라 D를 할 때만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닐까?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순식간에 고철이 되고 맙니다. 터보 최적화 일제 사격. 이거 압축덱 노려볼게요. 재활용 편향이면은 이거는 압축덱 해야지. 등반자의 골칫거리 넣기 3선? 안돼. 더 가져와.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이거 더 가져와. 골칫거리를 더 가져오는 거 아니야? 자방 긁어내기 레이저 포인터. 애매한데. 엘리트 못 잡겠는데. 아, 이거 나 타격 안 들었다. 꼬울 때 가져가기. 꼬움 보험금. 꽃샘 수의 반복. 엘리트 잡으려면 반복 들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홀로그램 빠지지가 한번 더 써야 돼. 감조. 이거면 엘리트 잡을 수 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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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 성공각인데 이거? 미션 성공! 아니 드루 개또라인가? 아니 하나만 자, 아씨. 야, 답이 없지 않아? 뭔가 바뀌었네. 오, 딱댐. 미래에 왜 바뀌었지? 암튼 바뀜.
꼬우면 아시죠? 덱동설. 냉기구체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빠진 거 아쉽네. 냉기구체 하나만 있었어도 훨씬 나을 텐데. 아, 이거 변신로봇 못 잡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있지. 그러면은 앞에 불에서 자야겠다. 보스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포션 다 빨면. 포션이 세가지고 지금. 드로우 너무 꼽다잉. 안 맞을 수 있는 건데 충분히. 융합을 강화하면 컴드 때문에 들고 다닐만 한데. 일단 보스는 잡아야 되니까. 못 이길 수가 없다. 포션이 지금 너무 세게 나왔다. 메아리의 형상. 메아리 지금 재활용할 수 있군. 있어가지고 넣을만 할 것 같은데. 핵 배터리에다가 컴파일 드라이버 아니면은 판도라의 상자 해가지고 걷어내기 찾는 것도 방법이고. 코어 서지도 찾아야 되니까 판도라 한번 볼까? 응, 안 줘. 아이, 미쳤나. 거짓이 나왔네. 전타는 재활용할 수 있어서 괜찮은데 헬로월드랑 스택은 진짜 최악이다.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안 좋다. 저에서 제거하고 이쪽 보고. 여기 물음표 4개 있는데 이쪽으로 와도 되겠다. 지금 고민되는 게 여기 가서 확정 제거를 볼지 아니면 여기서 이벤트를 노려볼지. 여기 가면은 아무리 멤버십이라도 돈 모자랄 것 같은데. 여쭤보러 갑시다. 복제합니다. 뭐 복제? 복제할 거 없는데? 버퍼 복제할까? 쌍아리 쌍활용은 드루 딸릴 것 같아요. 버퍼나 메아리 먹어서 조금
그냥 밸류로 조금 버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버퍼가 나왔을런가? 이걸 21댐 다 쳐봤네. 너무 많이 맞았는데? 자가수리 좀 약한에 나오면 메아리 자가수리로 피 한번 땡기는데. 첨탑의 디펙트보다 약한에는 없었다고 한다. 당일판 헬로월드가 선천이니까 헬로월드를 먼저 지워야겠지. 하악, 저거 방열판 들어오는 거 괜찮을란가? 유물 전까지 실시. 파워 너무 많네. 가학 못 쓰겠다. 막제 들었으니까 엘리트 잡으러 오자. 공격 포션 두 개나 있어가지고 안 잡기는 좀 손해인 것 같고. 아 이건 좀 나이트로 꼽네. 꼽다 꼬아. 냉기 카드 먹긴 먹어야 되는데 꽃샘추위 먹기 좀 그러네. 줄 거면 냉정함 주지. 강화해서라도 쓸 건데. 이거 자고 엘리트를 더 잡을까? 방열판 어디 갔어? 너무 고운데 이거. 과일주스 어둠 얇은 덱이고 컴드 있어서 어둠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저거 보스 잡을 때 좋을 것 같아. 보스 잡는 것만 아니면 어둠 필요 없긴 할 건데 보스는 잡아야 되니까. 아! 주사 한번 꽂았다. 주 손실. 편향 두번 어둠이랑 어둠 두번 편향이랑 뭐가 이득이지? 자가수리 남겨놨다가 두번 쓸게요.
어둠이가 100만원 이득. 자가 소리에 안 잡히는 줄 알고 졸았네. 펜터그래프까지 났네. 반복 폭풍 냉정함. 냉. 강열파님, 메아리 쓰는 게 나은가? 아, 모르겠다. 다음 메아리 쓰면 되지. 으둠을 쭉 키워주고 됐다. 자가수리 더블로 쓰고 뭐가 이득인지 좀 분간이 안 가네. 이걸 넘기고 한 번 더 돌리는 게 이득인가? 접색. 4마리. 이거 유타 놓고 덱 돌리는 각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순환각 4마리. 망치도 좋을 것 같고. 낙엽 주스. 일단 요거는 바꿀 거 없고 요거 아니면 요건데. 요걸로 에너지 포션 챙겨뒀다가 보스전 엘리트전 때 쓰면 좋을 거 같고. 사코 하나 들어야 될 거 같기도 한데. 근데 이거 먹으면은 제귀랑 터보 놓칠 확률이 높을 텐데. 걷어내기도 봐야되고. 요거 먹자. 걷어내기. 과일주스 떡상. 엘리트 3마리 갈지 고민되는데. 방열판 빨리 나오냐 늦게 나오냐에 따라 덱파워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서 쉽게 엘리트를 못 가겠다. 우체? 멤버십 카드라 엘리트 보고 돈 벌면 이득 많이 벌 것 같은데.
엘리트, 불, 엘리트, 상점. 상점, 엘리트, 엘리트, 물음표, 상점. 아 근데 불 없었을 것 같으면 그냥 망치 먹을걸. 열받네. 길이 딱 망치 길이네. 망치 안 집은 거 열받으면 이쪽으로 가면 되겠다. 불, 불, 불. 여기로 갈까? 망치 안 집은 거 꼴 받으니까 저기로 가자. 가서 스택 지우고. 호벼파기 한 장이면 되지. 월요일 좋아. 주판 호어서지. 주판 주판이 맞겠죠. 호어서지 이규준. 어림없는 소리. 야, 이거 맨날 육각령 나와. 미치겠네 진짜. 도라이 같은 게임. 자가 수리로 다시 채울 수는 있다. 고 냉정함 컴파일 드라이버 폭풍 둘 다 컴드로 주판. 아니다 불불불? 불불불? 불꽃 디펙트. 신능순. 신성은 드로우 빼먹어서 안 좋을 것 같아. 능숙이랑 능숙 넣자. 능숙 주판 있어. 주판 있어가지고. 어? 개몽? 개몽으로 메아리 유성 타격 싹 다 쓰고 개몽 유타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입슬더스 아 유튜브 각이네. 미친 살려줘. 메아리 태울. 메아리 태웠어야 했네. 이래도 개몽입니까? 어둠이 계시러.
현두미 개도라네. 별 차이가 없는데. 사실 중튜브는 플레이보다 멘트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케이슬더스의 전세계가 빠지다. 전세계가 빠져든 케이슬더스. 전세계에서 빠진 거 아닐까? 메아리 자가 소리는 하고 싶은데. 메아리자가 소리는 못 찾지. 상환 받을 겁니다. 냉정함 뿔 하나 더 나왔다. 뿔 아니었으면 안 먹었는데. 아, 전기역학 나오는 상상함. 매매매. 오, 실력. 조짐. 아, 나 저거 있지. 저거. 저. 아무튼. 그레블린 불. 아, 뭐야. 개봉 텍스트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번 턴 동안. 이번 턴이잖아, 이씨. 자가 소리를 두 번 쓰고 싶으니까 덱을 좀 자르고. 됐다. 단순 실패. 꼬우면 아시죠, 실패. 미션 실패. 김철갑 대 박염통. 안돼, 오늘 이게 막판이에요. 거절. 미션 실패. 오버클럭 혼돈 증기장벽. 이거 열쇠 목숨. 아, 근데 이럴 거면 진짜 망치 왜 걸렀냐. 서지 편향. 아, 이 정도 서수는
제 몸에 좋은 수업이야. 힘내세요. 아직 기회는 남았습니다. 꾸울 수 있습니다. 아직 꾸울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이거 힘내세요 맞아? 힘내서 꾸우세요. 힘내놓으세요란 뜻인가? 아, 서순. 공생 디펙트. 공생 디펙트 좋은 게 컴파일 드라이버 빨리. 아이 병번기 아깝네. 넣을 것도 없다 근데. 안 아깝네. 코스트가 없으니까 드로우를 보면 안되고. 으악 쓰레기. 꼬운데 성공한 것 같아요. 개꼽네 진짜. 아 나 지금 꾸운 거 성공한 것 같아 지금. 해냈어. 꼽다. 미션 성공. 아 이거 HM님 3,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꿈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광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 고비 넘겼네. 근데 이것도 이래서 얇은 되기 힘든 걸까? 컴파일 풀 드로우. 팽이. 팽이 없는 거보단 괜찮을 것 같다. 압축 못 읽지. 메아리자가 소리는 꼭 해야 돼. 편향 서지. 반복을 강화는 해놔야겠네. 강화할 카드가 되게 있긴 있었구나. 아니면 개봉 강화든가.
개봉 강화는 좀 굳이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어차피 한 번만 쓰고 나면 코스트는 그 다음에는 나오니까. 컴도 하나 더 재활용이 있어놓으니까. 이서지 구상 팽이라서 괜찮을 것 같은데. 펜터그래프도 있고 반복 강화가 맞겠지. 아니다, 반복도 별로 필요. 사실 여기서 강화할 카드 없네. 그러니까 또 망치 생각이 나는구만. 일단 밸류 제일 많이 오르는 건 반복이니까. 방열판 어디갔냐? 방열판 어디갔냐? 앗! 하씨! 방열판이 꼴받게 하잖아. 까마귀 키우기 고수만 제일 센거 저거지. 전류타격, 전류타격 위주로 써야겠다. 보배파 이런거 다시 오자. 다음 턴 들어와 안고 이게 죽었네? 똑바로 서라, 카카. 디펙트 덱 돌리는 거 너무 복잡해가지고 사일런트 덱 돌릴 때는 그냥 대충 고개만 쓰면 안 끊기는데 얘는 끊기는 경우가 좀 많아.
아이고 방열판 빨리 나오고 안 나오고 차이가 너무 커. 다음 개몽 강화해야겠네. 어차피 강화해도 별로 상 안 해도 되는데 그나마 할 거면 저게 제일 낫겠다. 어차피 강화는 해야 되니까. 개몽 강화해서 개몽 지우고 돌리면 더 깔끔하긴 하겠다. 아니 뭐 대파 원했을 것 같은데. 디펙트 이런데 굴릴 때마다 네, 너무 복잡해. 다른 캐릭은 뇌 비우고 순환하는데 디펙트만 머리 깨짐. 클릭도 많이 해야 되고. 아무튼 이제 유성타격에 개봉 들어가고 나면은 쉽게 쉽게 하니까. 와 이거 이건 진짜 아깝네. 근데 뭐 독고도 있고 해가지고 지진 않을 것 같아요. 아 뭐야. 아이 거자 생겨. 야 갓겐 갓겜 소리가 절로 나오는구만. 이게 어떻게 갓겜이 아닌가. 이거 펜터에 20힐 해도 좀 일단 이거 무한 되거든요. 팽이라서 이렇게 쉽게 돌릴 수 있는 덱인데 드루가 좀 심했네. 아 근데 지금 방열판 한 장이라 잘 말리는 건 맞긴 해. 그니까 말린 게 이상한 건 아닌데. 아니 그래도 꼽지. 아니 가차 확률 1%여도 안 나오면 꼽잖아. 똑같은 거지.
버퍼 빠지는 거 좀 아깝긴 한데. 개몽 유타 못 참지. 저걸 태웠어야 했는데. 태웠네? 그러면 이제 구코스트 다 써야지. 나 근데 수비 카드 있긴 있나? 버퍼 득.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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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돼서 돕고 있어. 잠깐만, 돕고로 되나 이거? 아, 50%니까 되지. 서지 편향하려 그랬는데 포션 먹어가지고 포션에 빠졌네. 근데 뭐 능숙으로 되니까 다 지우면은 주판에 능숙에 능숙 하나에 12방어라서 아니 잠깐만 능숙 하나 능숙 하나에 12방어라서 못 깨진 않음. 기분만 나쁘지. 못 깰 리가 없음. 바지직을 쓰고 전류 타격을 쓰자. 전타가 제일 세니까. 그래도 마지막은 조금 바꾸다네. 중간엔 답답했는데. 디넘감. 아 이래도 46분이나 걸려. 맨날 디펙트 영상만. 딴 애들 두 배야. 디 시작 변화가. 아 근데 디펙트 승률 잘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닌가? 아닌 말고. 승리. 최근에 디펙트가 꽤나 선방했던 것 같은데.